네, 안녕하세요. 골수에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일주일 이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 간밤에는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영향을 미친 가운데 오늘 밤에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경계감도 반영이 됐고요. 또 테슬라가 급락을 하면서 이 또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한편 어제 소폭 상승 마감했던 국내 증시는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하면서 개장 이후에 낙폭을 더 확대하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2,940선 부근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0.71% 낙폭으로 2,941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은 3거래 연속으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난 이틀간 더 크게 반등한 만큼 오늘 낙폭이 더 깊은 모습입니다. 현재 1.5%가량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역시 1000선 무너지고 993포인트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계속 코스닥을 담았던 외국인이 오늘 9거래일만의 매도로 돌아섰고 기관의 매도세도 함께 나오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주도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일단 NFT 모멘텀 타고 있는 게임주 내에서 호실적을 발표한 게임빌과 컴투스의 탄력 두드러지고 있고요. 또 콘텐츠 섹터 내에서는 버킷 스튜디오와 바랜손 같은 종목들이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엔터주들은 오늘 대부분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고요. 2차전지 소재주들도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상장된 새내기주 두 종목 흐름 엇갈리고 있는데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엔터와 메타버스 모멘텀 타고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비트나인은 상장 첫날부터 20% 이상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2,000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국내 증시의 답답한 흐름 속에서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매수 시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을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또 장 초반 밀리고 있는데 이번 주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탄력을 당기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지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많이 빠지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고 내일이면 또 이제 옵션 만기일이라는 이제 이슈도 좀 다가오고, 그 다음에 오늘은 특히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시세가 많이 안 좋은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딱 느꼈을 때 여러분들이 느낄 만한 그 시장의 분위기는 평상시에, 그러니까 요즘에 뭐 시장이 안 좋은 건 알겠지만 나한테 체감이 안 됐던 분들은 오늘도 체감이 안 될 수 있지만은, 아, 여태까지 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왜 이렇게 안 좋지, 시장 되게 어렵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은 특히나 더 어렵고 조금 더 심리적으로 좀 분리가 좀 될 수 있는 장일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역시나 뭐 메타버스나 NFT 관련주로서 내가 지금 주요 포트폴리오를 짰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데,
오늘 뭐 코스닥이 뭐 1.5% 지금 현재 1.4%까지 밀린다고 해도 메타버스나 NFT 관련 종목들은 뭐 약보합이거나 어떤 종목들은 또 급등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뭐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 특히 에코프로 BM도 잠깐 고가 찍었다가 하락으로 바뀌었고 LNF도 뭐 이제 새롭게 지수에 편입된다라고 하면 이슈가 나왔지만은 6%가 밀리는 이제 구간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뭐 소재에 이어서 부품 장비주들까지도 그다음에 전체적인 또 완성 기업까지도 전체적으로 어려운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어제 테슬라 주가가 빠져서 그렇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좀 들지만은 사실 어제 테슬라가 앞으로의 뭐 영업이나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해서 빠진 게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이 슈퍼리치 텍스 그 부분들 때문에 어제 머스크도 거기에 대한 반항심으로 좀 이게 진행이 됐던 것들이 매도세가 나온 거지만은 사실 뭐 테슬라의 하락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 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약해졌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기존에는 2차 전지 좀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발생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봐야 될 거는 반도체 같습니다. 오늘 장이 좀 안 좋은 편인데 그래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면은 보합권을 좀 유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어제 뭐 미국 증시에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약보합이 거의 0%에서 마감을 좀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메모리 반도체가 또 어제 괜찮았습니다. 이 마이크론이랑 AMAT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삼성전자는 뭐 기존에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건으로 해서 조금 좀 버텨주고 있었지만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이슈가 나와야지만 좀 강하게 좀 올라주긴 했었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반도체가 중요한 대만도 이번 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에 월화수에서 계속 올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계속 양봉을 띄었고 지금도 마이너스 0.03% 정도 흐름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반도체 업종이 이제 지금 좀 바닥을 좀 잡아주고 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도 뭐 다른 뭐 마이크론이나 실적 면에서 좀 좋게 나왔거든요. 앞으로의 기대가.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4분기에 대한 실적이 뭐 안 좋을 거다라고 해서 2분기 때 미리 좀 설레발로 빠진 것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것보다만 좀 실제로 안 좋아지더라도 실제로 4분기 예상이 뭐 기존의 예상보다 조금만 좀 나아져도 좀 금방 반등을 좀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지주분께 너무 좀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다는 의견도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이제 NFT나 메타버스도 오늘 좀 의견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면은 네. 게임빌이 오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실적이 잘 나온 게 뭐 메타버스 때문에 잘 나온 게 아니고 야구가 이번에 사람들이 야구를 못 보러 가니까 뭐 핸드폰으로 야구 게임 많이 즐겼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야구 게임이 실적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뭐 오늘 주가가 뭐 상한가를 찍었다 내려온 게 아니고요. 9시부터 진행된 컨퍼런스 콜 내용인데 지금 위메이드가 위믹스 체인이라는 이 NFT로 이제 시장을 플랫폼을 조성을 했는데 컴투스를 기반으로 컴투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서 C2X라는 코인을 새로 발행을 해가지고 새롭게 우리도 위믹스 체인처럼 게임빌 컴투스 내에서 새롭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조성하겠다. 그 다음에 C2X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NFT 시도를 걸었구나라는 것 때문에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도 사실 뭐 상위 종목 등의 절반은 또 NFT랑 관련이 있습니다. 네. 뭐 어제 종목 상담 때 룽투 코리아가 NFT에 관련이 아직은 없어서 조금 더디지만은 관련 이슈만 이렇게 바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던 것도 오늘 또 바로 NFT 뉴스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거든요. 아주 역시나 NFT 관련 위주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현재 시장이 어려울수록 좀 움직여줄 수 있는데 NFT나 메타버스 내일 옵션 만기일 때 수급적 교란 때만 조금만 고비만 넘겨주면은 흐름은 좀 지속될 거라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내 포트폴리오에 이 메타버스나 NFT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좀 체감이 다른 그러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수는 밀려도 NFT나 메타버스 모멘텀의 힘은 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옵션 만기일 이 고비만 조금 지나면 이러한 상승 장세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약한 부분은 2차전지주들의 약세가 좀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외국인의 수급이 빠지고 있다는 점 언급을 해주셨고 반도체주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매매 전략들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조이시티인데요. 조이시티 게임주로 오늘 역시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전고점 부근까지 좀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저희는 이제 9월 24일 날 추천된 거니까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요즘 장이 너무너무 안 좋은데 사실은 같은 종목들이 이 와중에도 있거든요.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도 사실 300개의 종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0개의 종목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 300개의 종목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지 여러분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조이시티 저희가 말씀드린 이후에 단기에 17.62%까지 상승을 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NFT 관련주들 특히 게임 관련주 메타버스가 엮여가지고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조이시티 같은 경우 저희가 목표가 13,000원 드렸던 이유가 전고점 인근이 13,000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전고점 인근에서는 절반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가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게임주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절반씩 정리하기 좀 아깝습니다. 예를 들어 10% 정도 갖고 계신다면 한 30% 정도만 가지고 정리하시고 나머지 70% 정도 끌고 가시자. 굳이 추세가 좋은 종목을 많이 정리할 필요는 없다. 정리하고 나면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고점이니까 일단 일부 차익 실현을 해놔야지 심리적으로 오래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이 아니고 30%만 가져가시면 좋겠고 정리하시고 70%를 가져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고점 인근입니다. 아무리 추세가 좋다 하더라도 전고점 인근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돌파하고 난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13,000원 인근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종목 말고 아직 안 간 종목들 제 눈에는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다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전고점 부근 절반 매도 전략을 제시해드리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한 전체의 30% 정도만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한 70%는 보유 전략 도와드렸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와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본 다음에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골수에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해 보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되는 시황 뉴스들,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구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온라인 강연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인데요. 오늘 일정도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장이 좀 어려우니까 걱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리뷰를 드린 조이시티 같은 종목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후발 종목들이 있지만 이런 종목들을 지금 포트폴리오에 안 가지고 계신 분은 분명히 어려움도 많이 겪으실 겁니다. 오늘 강연회 때도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왜 이런가? 이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해주시거든요. 미국 시장 잘 갈 때는 안따라 디커플링이고 미국 시장이 조금만 빠지면 남들보다 두 배 더 빠르게 빠진다. 요즘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주식하기 힘듭니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한국 시장 떠나는 게 맞을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듣거든요. 미국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지금은 미국 시장에서 놀 때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막상 이제 안 해본 걸 또 하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갈피를 못 잡고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떠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퇴출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5년, 10년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오히려 좋은 종목들 위주로 조금 자산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퇴출당하면은 5년, 10년 후에 돈이 여유 있게 가져가신 분들은 그게 자산에서 돌아올 텐데 우리는 좀 여유가 없으시거나 심리적으로 밀리신 분들은 5년, 10년 후에 보면은 그냥 이제 빚감대 돈 쓰고 많은 거거든요. 그렇게 빈부격차가 늘어갈 때 우리가 빈이 아니라 불가되기 위한 전략들 오늘 강연에도 말씀드리고 또 종목 상담도 디테일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다. 오늘 오후 6시입니다.
네, 요즘 시장 정말 종목을 잘 골라야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이죠. 어떻게 하면 수익 잘 날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 고민들 함께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오늘 오후 6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게시판에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10일 고수의 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7가지 종목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미있는 사연이나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질문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적어서 문자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6번 종목입니다. 태로 시작하는 태땡땡땡인데요. 힌트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름도 되게 쉽다면 쉬운데 또 어렵습니다. 애매해요. 네, 사실 단어, 이 회사 이름을 구성하는 이 단어들은 굉장히 좀 쉬운 단어들로 구성이 좀 되어 있는데 너무 좀 무난한 이름이다 보니까 네. 너무 무난해서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종목은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코스피에 6,000원대 상장이 좀 되어 있고 오늘 장 중에 잠깐의 좀 시세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현재는 0.6%대 상승 나오는 정도밖에 지금 흐름이 좀 안 나오고 있고요. 이제 막 120에서 넘어가는 이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시점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하는 이제 일로 좀 소개가 좀 되고 있는 거는 석회 제조 판매, 네. 탄산가스 제조 판매 등이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바이오 가스, 그 다음에 생활용품들, 그 다음에 무기 화학물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지하자원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또 알루미늄 관련돼서도 알루미늄으로 만든 제품들, 이런 것들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한해 또 그룹사이기 때문에 자회사로서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석회도 이 회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매출을 좀 뽑아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석회 하면은 예전에 가축 전염병 관련된 테마였을 때도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도 있었고요. 또 이 종목이 예전에 코로나 초기에는 또 코로나 관련주도 움직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관이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좀 테마를 엮이기에 좀 좋은 게 좀 지하자원 관련주죠. 요즘 지하자원 관련된 테마로 엮이는 부분들 많기 때문에 또 이제서야 좀 120에서 넘어오고 최근에 강한 또 시세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원자재 관련주라고 볼 수 있으면 되는 건가요? 원자재보다는 지하자원이 지하자원? 네,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힌트를 들어봤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자체가. 이름 자체가 너무 무난무난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주변에 친구 중에 이런 이름 있으면 모를까? 있어요, 저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그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주변에 다 있죠.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지하자원 중에 최근에 망간가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망간 중에서 이제 페로망간이나 실리콘 망간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페로망간이 이제 네. 철과 이제 망간을 합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확한지는 아마 페로라고 부르는 게 아마 철이 그 이제 원소 기호가 F2니까 아마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보고 실리콘 망간도 마찬가지 실리콘과 망간의 이제 합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제 만약에 망간 가격이 다 상승할 경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관련된 대비책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요소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도 관심 가져보시면은 나중에 조금 이제 수익에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급등하고 있는 종목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게임주들 중에서도 이제 오늘 급등한 종목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가 아마 많이 안 좋으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주식 시장 자체가 전 세계 다른 시장에 비해서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라이브 방송 때 또 길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계좌가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6월 25일을 고점으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들을 모아 가신다고 생각해야지 손실을 떼우기 위해서 당장 갈 종목들을 따라가다가 손실폭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모아갈 수 있는 테로 시작하는 이런 네 글자의 종목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망간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고요. 좀 이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힌트를 들어봤는데 이름 힌트가 좀 있을까요? 이 종목이요? 이름. 네. 일단은 네. 가운데 두 개 이제 테를 드렸으니까 네, 네, 네.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는 지명도 있습니다. 경북에 있는 지명이고 네. 제가 이제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아버님이 대구 분, 네. 어머님이 광주 분, 영호나 화합의 집안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선산이 네. 경북 땡땡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네. 아는 지명이기도 하고. 아 힌트는 안 될 것 같은데 선산이 있는 지역이 누가 알아요? 경북하면 또 유명할 수 유명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글자하고 네 번째 글자를 합치면은 옛날에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제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네. 일을 예를 들어서 이제 파업을 하는 것도 있고 일부러 일을 천천히 한다라고 하는 뜻의 첫 번째 네 번째 글자를 합쳐주시면은 네. 여러분 고등학교 때나 혹은 대학교 다닐 때 네, 네. 이제 파업의 한 수단이나 노동자 노동 쪽을 좀 배울 때 근로 쪽을 배울 네. 때 한 번씩 나오는 일을 늦게 한다라는 두 글자 첫 번째 네 번째 글자 합쳐주면 그런 뜻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맞췄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정답이 어렵다 하시면 재밌는 여러분들 또 오늘 장이 어렵잖아요.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들 여러분들 한번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픽을 뽑을 때도 좀 참고를 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리도 좀 배우고 약간 사회 시간인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경북에 있는 지명이 가운데 두 글자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름 힌트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정답 문자 보내주시고요. 아직도 이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2차 힌트에도 이름 힌트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은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께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문자 참여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들어봤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 2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주전자재료 매수가 114,600원에 비중 15%, 2차전지 관련주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4% 정도 2차전지 관련주들 좀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실 중이신데 더 보유 가능할까요?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이 꼭 이 대주전자재료를 제외하고도요. 네. 지금 전체적인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내가 지금 손실이 어느 정도 크냐 작냐에 따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청자님은 손실이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왜냐면은 오늘 하락한 것만 좀 회복이 되어도 바로 수익이 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반대로 뭐 당분간 뭐 1, 2주일 동안의 상승 추세가 나와도 내가 지금 원금이 될까 말까 할 정도의 좀 손실이 좀 발생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대응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처럼 수익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차라리 매도를 하시는 게 낫고요. 손실이 좀 커지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낫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은 지금 이 대주전자재료가 사실 온전히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아니에요. 원래 기존에는 MLCC다라고 해서 기존에 그냥 모든 전자제품에는 다 들어가야 되는 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쌀이다라고 표현이 좀 될 정도로 굉장히 그냥 기초 소재 재료에 좀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도 들어갈 뿐입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다르게 시세가 좀 견고한 편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실적 때문에 올랐지만은 뭔가 아직 정확하게 뭐 앞으로 좀 더 좋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는 것도 없고 최근 들어 시세가 조금씩은 약해진다라는 게 빠지는 게 아니고 좀 올라가는 탄력 자체가 많이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굳이 고가의 매수해가지고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오늘은 장이 안 좋아서 4% 좀 내려오고 있고 5일선까지 내려왔는데 내일 아침에 이 시간쯤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아직 반등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내일 이 시간쯤에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좀 많이 빠졌을 때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수급 자체가 점점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상승폭은 좀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정이 한 9만 원이나 한 8만 원대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뭐 매수 쫓아가서 매 수익을 볼 정도로 막 기대치가 높은 구간이라고 보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는 사고 바로 튀어주면은 땡큐일 뿐이지, 여기서는 당연히 튄다라고 막 확신을 하고 가져갈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빠지면은 9만 원, 8만 원 기회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 기회 안 주면은 굳이 이 종목을 뭐 욕심내서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는 의견 정도 보시면서 일단은 가급적이면은 오늘 내일 중으로 좀 매도를 좀 하시고 나중에 눌릴 때 다시 사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확실히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매수가에서는 굳이 지금 보유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반등이 나오지 않게 되면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제시해드렸고, 신규 매수는 한 8, 9만 원 정도 내려왔을 때 그때 접근해보는 게 괜찮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86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HN 매수가 10만 5,200원에 비중 18%, 일부 수익 청산했는데 나머지는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환경, 탄소 배출권 관련주인데, 이제 여름쯤에는 굉장히 시세가 좋았는데 최근에는 거의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중은 손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참 이제 한때 이제 화랑이었던 네. 종목들이 시세가 좀 죽고 또 뉴스가 없어지면 되게 이제 어려운 구간들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ESG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강한 시세를 줬습니다. 정말 이제 뭐갈 때는 뭐 날아갔던 종목인데, 그러다가 이제 시세가 빠질 때는 옆으로 그냥 누워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항상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승한 종목은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줘야지 다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요한 구간을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급등한 이후에 눌림목 주고 있는데, 여기서 9만 원대만 만약에 지켜준다면은 횡보 이후에 한번 가져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환경 관련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슈들 남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뭐 석탄 문제들도 그렇고, 또 지금 전기차로 계속 이제 옮겨가는 것 자체도 환경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던지긴 아까운데, 문제는 올라왔던 구간이 있고 여기 이제 손절가가 만약 깨지면은 빠질 자리가 많기 때문에 손절가 9만 원 잡아주시되, 문제는 이게 손절가도 안 건드리고 상단에서 박스권 상단 12만 원까지도 안 가고 그냥 옆으로 누워버리는 경우거든요. 누워버리면은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막뭐 누워버리면 1년씩 누워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보유할 수 있는 이 돈의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보유 기간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절가 9만 원, 목표가 12만 원, 그리고 보유 기간을 정해서 현재는 보유를 좀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9만 원, 목표가 12만 원과 함께 일단은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719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CJ, CGV 매수가 3만 1000원에 비중 30%, 목표가와 장기로 들고 가도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엔 조정이 좀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천천히 저점은 좀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좀 장기로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CJ, CGV 좀 그래도 좀 핫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어떤 네. 식으로 핫하냐면은 이제 이터널스란 영화가 좀 개봉을 좀 하고, 또 위드 코로나랑 기간이 딱 겹치는 바람에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많이 좀 쳐다봤던 종목인데, 시세는 사람들의 기대치와 전혀 다르게 반대로 움직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경기 재개주, 리오프닝 관련주다라고 해서 움직였던 것들이 사실 정말 한참 전에 진짜로 지금 뭐 경기 재개할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다가 지금 막상 이제 재개할 때쯤 돼서 사람들이 보려고 하면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참 이제 여행주들이 움직여줄 때 같이 움직여주다가 지금 들어서 뭐 움직여봐야 하루 이틀 올라오고 빠져가지고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사실 시세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적어도 이 종목을 위드 코로나라는 이 테마 자체를 좀 벗어나야지만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지금 CJCGV가 뭐 오피셜로 발표한 내용들은 전혀 없지만은, 앞으로 주가가 이런 영상 콘텐츠 상영 기업에서 이제 뭔가 주가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좀잘 이용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앞으로도 시대가 또 메타버스 시대로 좀 가고 있어가지고요. 단순히 영화 상영이다라는 플랫폼 가지고는 앞으로 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하기 좀 힘듭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또 하나입니다. 이 종목도 가지고 있는 영상 상영의 그 기술력을 가지고 또는 그 유통의 힘을 가지고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좀 참여하는 것 말고는 뭔가 장기적으로 기대할 것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단순히 또 실적으로 또 움직이려면 이 위드코라는 것 자체 테마를 좀 떼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뭔가
투자하기에는 메리트가 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손실이 좀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좀 비중 좀 줄여가지고 지금 다른 좀 되는 쪽으로 움직이 지금 된다라는 게 지금 당장 막 20% 30% 급등하고 있는 뭐 게임빌 같은 종목을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좀 요즘 게임주나 이런 메타버스나 NFT 관련 테마들이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성 높은 쪽으로 옮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지금 당장은 목표가 정하기도 어렵고요. 장기로 들고 가는 것도 굉장히 막연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신사업 진출이나 메타버스 같은 이런 주도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 한 좀 장기로 보기에는 좀 불확실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축소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01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WI 매수가 1830원에 비중 30%, 손실이 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주인데 9월 달에 고점 경신하고 나서 두 달 이상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손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 장비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컨텐츠 이제 IP 머천다이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바이오 쪽으로도 좀 엮여져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때 이제 급등을 했다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오늘 이제 밑에 꼬리는 좀 닿아주고 있거든요. 장이 안 좋으니까 급락을 했다가 밑에 꼬리 닿아주고 이 자리가 전에 저점입니다. 이 자리가 만약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단기 반등,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구간이 있고 기술적 반등 정도 해준다면은 한 1600원대까지 장기 입형 때 가격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15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되 현재 구간이 밀리면은 사실 이제 바닥이 없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닥을 함부로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닥 밑에 항상 진바닥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는 걸 확인을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매수할 때도 확인을 하고 그것보다 비쌀 때 사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현재 어쨌든 밑에 꼬리 내주고 있으니까 바로 정리할 종목은 아니지만 만약에 손절가 길게도 아니고 한 1150원 정도만 잡고 그 자리가 깨지면 일단 정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손실이 크다고 갖고 있다가 손실이 더 커질 경우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1000원대에 붙어있는 종목들이 1000원 라인이 깨지고 동전주가 되면 정말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1150원, 목표가 1500원 잡고 현재 구간은 조금 더 추세를 볼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150원, 목표가 1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태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사진 힌트 바로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는 두 번째 글자에 대한 힌트인데 이제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문화 유적 뭐죠 저거? 첨성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첨성대, 신라의 수도, 또 이제 수학여행의 도시, 그 도시 이름 앞글자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뒤에 두 글자는 요즘 이 글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종목에. 그래서 매번 다른 사진을 가져오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기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는데 저 글자 너무 잘 보이네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 땡땡땡. 자, 오늘 그림 힌트 이렇게 드려봤는데 수학여행 다들 갔다 오셨죠, 저쪽으로? 아니 저는 저쪽으로 안 갔습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저는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진짜요? 네. 가셨죠? 초등학교 아마 6학년 때 갔을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갔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강화도고요. 5학년 때 전라도고 6학년 때 경주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제주도 좋은 데 갔다 오셨네요. 원래 저희 때가 네. 저희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기숙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원래는 중국을 갔었는데 진짜? 네, 저희 때가 네. IF라서 아 그래요? 네, IF라서 제주도 국내를 갔던 이제 그 기억이 있는데 네. 일단 뭐 여러분들 뭐 자주 가시는 곳이실 겁니다. 사실은 제가 최근에 한번 가본 적은 있긴 합니다. 요즘에 또 핫하잖아요, 이 도시가. 그렇습니까? 네, 황리단길, 황리단길이 유명합니다. 핫한 데는 안 가봤고 일 때문에 좀 갔었는데. 아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명이 두 개나 나왔네요. 네. 그래서 수학여행을 가는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그 도시, 네. 문화 유적의 도시 앞에 있는 한 글자고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경북. 아까 보니까 이제 뭐 갑자기 무슨 서산읍이 나왔습니다. 서산읍까지 뭐 선산읍까지 나왔는데 네. 그런 이제 지명들 보내주신 분 계시는데 한 글자는 뭐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글자고 뒤에 있는 두 글자 지금 은행 이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태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 정말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장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들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일단
라이브 방송 할 때라도 오늘 방송 때 못 따라드리면 라이브 방송 할 때라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들도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좀 지명 특집으로 이름 힌트 준비를 해서 드려봤습니다. 네 글자 완성해서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힌트까지 확인해 봤고요. 또 바로 이어서 또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자는 808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키다리 스튜디오 매수해도 될까요? 오늘 밀리는데 당황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상향 추세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매수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 웹툰 관련주잖아요. 네. 이 웹툰 관련주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더 수익성을 개선을 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있을까, 이게 좀 나아질 수 있을까, 또 주가도 많이 나아질 수 있을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웹툰 하면 좀 가장 유명한 국내 플랫폼 회사인 이제 네이버. 네. 네이버에서 이제 네이버 웹툰을 이제 IPO할 계획이 있다라고도 저번에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뭐 그와 관련돼서도 이제 좀 움직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창 움직이는 이 메타버스랑도 좀 어떻게 좀 엮일 수 있을까 좀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기억상으로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한참 유행했던 게 그때 무슨 봉천동 귀신이다, 옥수역 귀신이다 해가지고 움직이는 웹툰이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 웹툰에도 새로운 기술들이 좀 접목이 좀 되면서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자리도 120에서 장기 추세 좀 유지해주고 있어가지고요. 담는 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매도 나올 때 거래가 좀 적게 나온 편이 아니고 좀 많이 나온 편이기 때문에 뭔가 본격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승부를 볼 자리는 좀 어렵기 때문에 뭔가 좀 초도 매수 정도만 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의 모멘텀은 있지 않지만은 뭐 앞으로 나올 만한 모멘텀에 대해서는 기대할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딱 조금 정도는 뭐 매수는 가능하겠다라고 얘기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툰과 관련해서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매수 전략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055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지 컨트롤스 매수가 17,500원에 비중 15%. 조금 손실 보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인데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오늘 2% 정도 하락하면서 15,750원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은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요즘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에 밀려가지고 시세에서 약간 벗어난 느낌이 있지만은 네. 주도주 섹터인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 주식하면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이 종목의 지금 장이 정말 안 좋은데 그 와중에도 하방은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13,500원 정도 구간은 정말 강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13,500원 손절가를 잡으시고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횡보 이후에 한 번 더 슈팅을 해줄 수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슈팅치에 2만원대 중반까지도 지금 열려있는 구간이니까 보유하시다가 2만원대가 좀 넘어가시면 그때부터 매도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시다가 2만원 이상부터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456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린손 매수가 7,100원에 비중 10%. 오래전에 매수했는데 오늘 오를 때 팔아야 할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기생충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2년 만에 5,000원 이상까지 올라왔는데 매도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혹시 작년과 같은 분인지 모르겠지만 네. 작년에 문자를 보내셨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저 가격에 매수하신 분이 기억이 나요. 네. 혹시 같은 분이 아니면 좀 그때 말씀하신 분은 동시일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당장 오늘의 의견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홀딩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거래가 좀 적지 않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많이 나오면서도 그 상승 타령을 좀 다 지켜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매수하셨을 때 주가 이제 그 뒤에 급락이 나올 때 그때 빠질 때 나오는 거래량보다도 지금 상승할 때 나오는 거래량이 훨씬 더 우세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정도 가격선 다시 한번 좀 테스트를 좀 해볼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요. 저는 뭐 한 최소 6,000원에서 6,500원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대충 길이만 봤을 때 여기 7,000원에서 2,000원까지 빠졌을 때 한 이 정도 제가 보이는 이 검정선 정도 이 정도 길이였다면은 최근에 2,000원에서 그것도 아니고 4,000원에서 5,000원 올라온 흐름도 거래가 요만큼 나왔거든요. 거래가 절대 다수로 이쪽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상승 쪽에 강한 좀 힘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홀딩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도 조금 좀 덜어내고 싶다고 하시면은 오늘 뭐 1, 2%라도 좀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도 오늘 흐름 좀 좋은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500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으니까 보유 의견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63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웅진싱크빅 매수가 4,785원에 비중 10%, 반등 중인데 추가 매수로 평단가 낮춰볼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웅진싱크빅은 오늘 좀 실적 모멘텀으로 5% 이상 좀 강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3,8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긍정적인 증권사 레포트가 좀 나오면서 네. 오늘 좀 이제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신 가격이 정말 고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오늘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와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그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도 이제 이런 교육주들 모멘텀을 갖고 있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학교를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반등을 해줄 수 있지만은 지금 물린 가격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물을 탔을 때 내가 애초부터 추가 그 분할 매수를 하려고 매수를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단기 종목으로 들어갔다가 물렸으니까 물타기를 하시는 건지 정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만약에 물타기를 하신다면은 이제부터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져요. 비중이 크시면은 커지면은 그러니까 비중이 작은데 손실을 나면 손절해버리면 되는데 비중이 커져버리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현재 한 4,000원대가 중요한 매물대입니다. 그 자리만 좀 넘어준다면은 그래도 한 번 정도 시세를 내줄 수 있는 구간이니까 오늘 내일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고민하셔도 늦지 않는다. 현재 구간은 보유하시고 4,000원대를 돌파를 해주면 그래도 한 4,500원까지 열려있는 구간이다. 현재는 가지고 계시는 비중만 가지고 가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000원 돌파하게 되면 4,500원까지 시세가 나올 가능성 있다라는 분석 제시해드렸고요. 다만 추가 매수는 없이 현재의 비중만 보유하시고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웅진싱크빅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스피 퀴즈 정답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태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태경산업입니다. 오늘 뭐 항상 저희가 매수가 10조가 잡아봅니다. 6,670원인데 6,670원보다 조금 더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정말 장이 안 좋은데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 보시면은 급등 후에 장기 횡보를 해주고 거의 뭐 반년 넘게 횡보를 해주고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고 돌아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선점을 해놓고 추세를 돌렸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목표가 7,500원, 손절가 6,200원 잡고 현재 구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태경산업이었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과 함께 흐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67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오답을 시도해 주셨는데 태경반점, 세계 최고 인기인 것 같아요. 인기 혼성 트리오 세 분 왕팬입니다. 저희가 혼성 트리오가 됐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가수 활동을 해야 되나? 일단은 네? 센터에서 춤을 추실 분은 한번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옆에서 이제 뒤에서 관객 역할. 관객 안 되죠. 그래도 김상현 전문가가 또 노래를 네? 잘 부릅니다.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요. 전 돈은 투자하기로 하겠습니다. 결국 저희 둘만 세우고 빠지셨어요. 그러니까요. 투자자. 전 투자. 그럼 알겠습니다.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태경반점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태경반점 뭐예요? 뭐 중국집 근처에 자택 근처에 있는 중국집이라 아닐까요? 제가 그래서 몰라서 검색을 해봤는데 딱히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좀 그런 쪽으로 좀 오답을 시도해 주신 것 같고 다른 오답 한 개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똑같은 분이시네요. 6700번님이 오답 문자 한 개 더 보내주셨는데 오랜만에 음식 태능갈비. 태능갈비. 태능갈비 있죠. 네. 유명합니다. 이거 유명한 거예요? 예, 예. 저도 먹어본 적 있는데 괜찮습니다. 너무 달지 않고. 네. 일단은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먹을 만한 갈비고 옛날에 지점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지점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태능갈비, 뭐 홍능갈비, 네. 벽제갈비, 뭐 이런 갈비들. 맞네요.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답 좋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다음 문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83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본전만 되면 주식계를 떠나고 싶어요. 징글징글하네요. 태경산업. 저는 태경BK에 몰려있어요. 라는 문자를 이제 하소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본전만 되면 떠나고 싶다라는 내용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태경 BK 최근에 제가 수익으로
아마 리뷰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본전이 되면 떠나고 싶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본전 찾는 여행을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셨으면은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매매를 했을 때 매수를 한 이유가 있고 매도를 한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에 퇴출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가 보면은 5년 되고 10년 되면은 내가 종용했던 종목들이 아마 크게 수익 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퇴출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와 함께 또 전략 함께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개만 더 읽어볼게요. 6395번님께서 태경산업 정답 맞춰주셨고 오늘 1등, 네 1등 맞습니다. 장은 마음에 안 들지만 내일은 밝아지길.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해 정답 보고 저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또 화이팅 넘치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자 이렇게 좀 힘들어도 좀 희망차게 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고 잘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님들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아침부터도 마감할 때까지 시황 뉴스들,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뉴욕 시장이 오를 때도 떨어지더니 떨어질 때 함께 떨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어제 뉴욕 시장이 잠시 숨구르기에 들어갔는데 그 여파가 우리 시장의 오전장에 미치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0.91% 내림세 기록하면서 2940선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2935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함께 수급을 체크해보면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장 초반에는 조금 엇갈렸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오가더니 결국은 매도 쪽으로 포지션을 잡았고요. 오늘은 기관 쪽의 매도세가 거셉니다.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매도세 가운데 개인들만 홀로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은 지금 계속 2000선의 아래와 위를 오가면서 박스권을 돌고 있는 코스닥이죠. 오늘은 1.58%대까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1000선을 붕괴되면서 99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수급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어제는 코스닥 쪽이 좀 매도세가 덜었는데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에 매도세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함께 물량 더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살펴보시죠. 간밤에 이제 머스크가 대규모 지분 매각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가 되면서 테슬라가 12%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리비안 상장을 앞두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뉴욕 시장에서도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 살펴보시면요. 상신 EDP가 6%대로 낙폭이 크고요. 첨보까지도 4% 가까운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게임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뭐 사실 NFT 이야기를 하루도 빼놓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오늘은 게임 관련주들이 지금 매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게임빌 살펴보시면은 컴투스 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해서 이제 블록체인 게임도 출시하고 거래소도 개설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22%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NLCN도 어제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NFT 게임을 출시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죠. 오늘은 4%에 가까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출판사 이 제페토와 함께 협업을 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아기상어 MV를 공개하겠다라고 발표했죠. 13%의 급등세 보여주며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한 이후에 지금 시초가가 공모가 두 배를 상회하면서 따상에 성공을 했는데요. 지금은 약간의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25%대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현재 따상에 성공하며 그래도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들 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위메이드나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5% 넘는 낙폭 키워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